이어서 K5 경기도 디비전 리그 5라운드 오늘 예정된 마지막 경기이자 최종전입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리그 우승팀이 결정됩니다. 경기 수원시 수원시티FC와 경기 이천시 신둔축구회의 맞대결 계속해서 양주 고덕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저 서민 골키퍼 안대용, 권석주, 노민식, 김성익, 최환주, 조현우, 김재현, 이지환, 정민우, 김희원 11명의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에 맞서는 신둔축구회입니다. 노종원 골키퍼, 박종민, 서지원, 홍진영, 김희성, 성지훈, 김민기, 김태훈, 신동규, 강병조, 서확현 이렇게 11명의 선수입니다. 네. 자, 5라운드 오늘 예정된 마지막 경기이자 리그의 최종전. 휘슬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원시티FC,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둔축구회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네. 자, 수원시티FC 또 한번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흘렀습니다. 스피드 붙이는 권석주, 이 공을 살려내면서 뒤쪽으로 패스 연결, 이후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성희, 그리고 왼발! 들어갑니다. 선제골 수원시티FC 스코어 1대0. 네. 자, 왼발로 스텝오버 이후에 굉장히 좋은 슈팅을 통해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김성익 선수의 왼발에서 이 경기에 첫 골이 터졌습니다. 네. 최종 소속팀이 이제 여주FC인데 네. 스텝오버 이후에 강력한 네, 리어포트로 왼발 슈팅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노종원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었던 이 강력한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네.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헤더. 자, 수원시티FC 선제골 이후에도 공격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권석주. 권석주 박스 안쪽 진입. 권석주 오른발 크로스. 노종원 선수가 막아냅니다. 저 뒷발로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슈팅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죠. 네. 네. 김희원 선수. 볼 점유율 면에서도 수원시티FC가 거의 한 8대2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아, 반대 전환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악석을 부근 잡아놨습니다. 정민호 다시 패스 연결. 정민호. 자, 정민호 두 선수를 제쳤고 정민호! 아, 골라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볼을 걷어냈던 신둔축구의 김민기 네. 선수였습니다. 자, 신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자, 반대 전환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 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두 번째 골의 주인공 정민우. 자, 정민우 선수가 앞전 장면에서도 찬스가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왼발로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컵백, 네. 그리고 왼발로 마무리. 자, 돌파에 의한 컵백 자체가 거의 뭐 90% 이상은 득점에 대한 상황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다 만들어줬고 정민우 선수의 마무리까지 붙어주고 있는 수원시티인데요. 네. 이렇게 뭐 킥을 연결하거나 후방에서 후방 빌드업에 대한 시도를 해도 네. 자. 자, 지금도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요! 네. 여기서 노종원 골키퍼의 선방. 노종원 선수가 각도를 잘 잡고 나오면서 굉장히 용감하게 자, 볼 쪽으로 그렇죠, 몸을 던지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이들 패스 김재현. 자, 김재현 사이 공간을 받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정민호. 권석주. 자, 권석주 사이로 돌파. 권석주의 컵백 네. 그리고 마무리. 세 번째 골 주인공은 최환주입니다. 네. 최환주 선수도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네. 앞선 장면에서 크로스에 대한 선택도 잘 가져갔었던 선수인데 자, 권석주 선수의 컵백 최환주의 마무리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0. 여기서 사이로 돌파 끝까지 공을 살려냈고 컵백 네. 비어있는 골문으로 최환주의 마무리까지. 자, 돌파가 성공을 했었고 이거는 뭐 99%? 네. 프리킥 오른발로 붙여줬고 살짝 터치하면서 끊어냅니다. 자, 수원시티 스피드 붙이면서 올라갑니다. 정민호. 앞쪽에 권석주가 뛰고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자, 굉장히 영리하게 슈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대용이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 한번 잡아놨습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서 주심의 휘슬. 그래서
박스 안쪽까지 침투는 좋았습니다만 첫 터치가 길었고. 오. 아 그렇죠. 지나갈 때 무릎 쪽과 노정 선수 얼굴 쪽에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자 골라인 근처에서의 컷백. 박스 안쪽. 굴절 재차 슈팅. 이것마저도 굴절. 수원시티의 코너킥. 여기서 뒷발 맞고 굴절됐습니다. 김중동 주심의 휘슬과 함께 두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이제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신돈 축구에 화면 오른쪽이 수원시티 FC입니다. 자, 김진섭. 조현우. 조현우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조현우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조현우 왼발 패스 이후에 네. 마무리 됐습니다. 네 번째 골이 나옵니다. 정민우. 자 정민우 선수가 또 한 번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네, 멀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77번 김희원 선수도 불러드렸습니다. 앞선 장면이 조현우 선수의 돌파 패스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던 정민우.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해준 수원시티 FC. 다시 후방에서 좋습니다. 자, 악서클 부분이었는데 네. 수비로 해서내는 수원시티. 자 스피드 붙이면서 올라갑니다. 송우현. 자 송우현 어느새 박스 안쪽까지 태클 이겨내면서 송우현 그리고 마무리 정민호 해트트릭. 자 정민호 선수는 뭐 위치 선정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동료들의 굉장히 좋은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네, 1대1 싸움을 이겨냈었고 컵백의 형태에 있어서 비어있는 골문에 뭐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송우현 선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완벽하게 이 정민우 선수에게 배달됐던 이 패스. 네. 오늘 같은 경기에서 사실 득점 레이스를 하는 선수들이 좀 순위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벤치에 있는 선수를 또 투입할 준비를 하면서 경기에 출장을 시키려는 수원시티. 다시 또 축구해 오른발 골대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골킥. 자 박종민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네. 있었습니다. 자 김지현이 아웃프런트로 중앙 쪽으로 전달했고요.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오른발 네. 추가골. 이제는 6대0 김진섭. 네 김진섭이 수비수를 잘 제쳐낸 이후에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자 후반 교체 들어와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죠. 수비수를 제쳐내고 침착하게 네, 인프런트로 밀어넣으면서 계속해서 중거리 슈팅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됐지만 계속해서 중앙지역에서의 선수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리딩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서지원. 여기서 패스가 네. 끊깁니다. 자 김진섭 스피드 붙이면서 자,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찬스요. 송우현. 일곱 번째 골이 터집니다. 주인공은 송우현. 자 지금도 후방에서의 패스에 대한 미스가 나왔었고 그것을 김진섭이 잘 커팅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송우현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이 마지막 경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대체하지 않고 오른발로 슈팅을 이어갔던 송우현 선수. 송우현 선수도 교체 투입이 돼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두 선수가 겹쳤고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소확현의 반칙. 김진섭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헤더 오우. 자 그리고 여기서 제차 왼발이었지만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신돈 축구의 골킥. 자 지금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앞선 김태풍 선수의 골 장면인데 여기서 헤더 골을 한 번 더 잡아내지 못했고 재차 왼발 슈팅으로 이어졌던 것이 신돈 축구의 골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걷어낸다는 공이 좀 살짝 멀리 가지 못하면서 김태풍 선수도 골맛을 봅니다.
김재현, 이준석, 또 한 골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9대0.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또 골대에 합류했고 이번 골의 주인공 이준서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오른발 슈팅을 통해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계속해서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준서의 오른발 슈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직접 슈팅을 가져가고 무회전 형태로 뚝 떨어지면서 네. 네. 굉장히 좋은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종원 골키퍼가 이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아홉 번째 골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9대0. 수원 시티 FC가 신둔 축구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2024 K5 경기도 디비전 리그 우승 수원 시티가 차지합니다. 네. 스코어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신둔 축구회도 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11명밖에 오늘 뭐 경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고 수원 시티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원 시티 FC는 이제 또 K5 챔피언십에도 진출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오늘 펼쳐졌던 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저는 캐스터 차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